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 친구들과 함께 청와대 관람하려고 나섰습니다.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만나 청와대로 걸어갑니다. 청와대는 고려조의 이궁으로 조선조의 후궁으로 천년 역사의 숨결이 깃든 곳이랍니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 때는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관저로 쓰이다가 윤보선 대통령 때 청와대로 이름을 바꿉니다. 지금의 청와대 모습은 노태우 대통령 때 새로 지은 것이랍니다. 청와대 입구에 거의 다 왔네요. 여기가 입구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네요. 우측으로 좀 더 가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드디어 청와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기서 입장 수속을 하는가 봅니다. 예약한 바코드를 보여주고 입장한 다음 안내소 앞에서 청와대 관람 안내도를 챙깁니다. 드디어 청와대 안뜰을 밟아봅니다. 이런 날이 오는군요. 우측으로 본관을 향해 접근합니다. 본관 안으로 들어섭니다. 본관에는 세종실, 무궁화실, 대통령 집무실, 접견실, 인왕실, 충무실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본관에 들어서자 중앙홀의 위용이 대단하네요. 우선 왼쪽으로 관람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공간은 세종실이고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실물 사진이 아니고 초상화가 걸려 있네요. 천정 조명들이 모두 휘황찬란하게 금빛으로 빛나고 있네요. 다음은 무궁화실이 나오고 역대 영부인들의 초상화가 벽면에 걸려 있습니다. 그 옆으로 접견실과 집무실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보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 계단 벽면에는 한반도 모양의 금수강 산도가 걸려 있습니다. 2층에 올라 왼쪽으로 바로 대통령 접견실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로 외빈과 만나던 장소가 아닐까요? 접견실 벽면에 황금색 십장생 그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천정의 샹델리아와 금빛 봉황 무늬 조명이 너무 멋집니다. 이어서 본관의 핵심 공간인 대통령 집무실이 나오는데 바닥에는 십장생도가 그려진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2층은 여기까지 보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갑니다. 1층으로 내려와 왼편으로 복도를 지나니 인왕실이 나오는데 간담회나 기자회견이 열리던 곳이라고 합니다. 인왕실을 지나 조금 이동하니 충무실이 나옵니다. 임명장 수여나 회의를 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충무실을 끝으로 본관 관람을 마치고 나서는데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참 좋습니다. 다음 관람을 위해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청와대 구본관터가 나오는데 천하제일복지 경무대가 있던 곳인가 봅니다. 약간 오르막을 오르니 대통령이 거주하던 관저가 나옵니다. 전통 한옥 양식의 건물로 생활 공간인 본채, 접견 공간인 별채, 전통 양식의 뜰과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관저는 내부 관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춘제 등 다른 곳을 더 관람해야 하는데 여기서 나가기를 원해 춘추관 쪽으로 나갑니다. 헬기장이 있고 여민관 뒤 너머로 멀리 인왕산이 보입니다. 여기로 나가는 곳이고 헬기장 너머로 북악산이 보이네요.
이제 청와대 관람을 모두 마치고 경내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다음 목적지는 청계천 걷기로 청계천을 향해 앞으로 천천히 쉬엄쉬엄 청계천을 따라 산책로를 걸어보렵니다. 새벽다리까지 걷고 광장시장에서 맛있는 거 먹으며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